자, 또 살펴보도록 하죠.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나오죠. 이 파트는 관심 있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고요. 자, 650페이지 농지 취득할 때 우리가 등기소에 갔다가 소유권 2등기에 신청하는데요. 그때 등기소장은 이거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누가 발급권자냐 이거 하셔야 돼요. 발급권자를 가장 먼저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 농지를 취득하려는데 이 농지 소지관할, 이 농지 소재지관할, 소지관할 시면시장, 구면구청장, 구면군수가 아니고 바로 읍장, 면장이다. 이거 중요해요. 농지 소지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발급권자다. 이거 체크하시고 650페이지 발급 대상에서 동그라미 1번 있어요. 1번을 꼭 봐두세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그잘 봐두시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모든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제출한 거 아니고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한 자들은 바로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떤 자들이냐? 국가 지자체가 농지 취득할 때 이런 자들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필요 없고 상속으로 농지 취득할 때도 그다음에 아까 그 농지의 저당권이 금융기관 등이 그 담보로 취득 소유할 때 농지는 협의 그말 중에 협의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는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지 전용 협의를 거쳐 사는데 그때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그런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다는 것. 약적으로 농지증이라 하겠습니다. 약적으로 농지증. 그다음에 바로 한국 농어촌사가 농지 취득할 때 그다음에 농어촌 정비에 따라 농지 취득할 때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 농지 취득할 때 수용에 하여 농지 취득할 때 그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하고 특히 6번 농업법인 합병 그것도 체크해요. A법인 있고 비농업법인인데 그네들 합병했습니다. 합병. 합병으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필요 없다는 거. 자, A 농업법인이 농지 가지고 있고 비농업법인이 농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흡수합병할 수 있죠? 그러면 이 B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A가 취득한다.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한 필지 농지가 있었는데 갑하고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서 지분 2분의 1이 있어요. 그걸 분리해서 각각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농지 필요 없어요. 농지증 7번 공인농지 분할. 그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뭐 등기부 취득시효 이런 걸 공부하셨을 거예요. 점유 취득시 20년에 것이 완성되어서 바로 농지를 취득한다. 그때 농지증 필요 없다는 거. 그다음에 환매권에 그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 필요 없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2번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사항이 만약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때는 이 농지를 이렇게 취득해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했으므로 나에게 농지증을 좀 내주세요. 발급해서. 이건데요. 이때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는 이 농지 이렇게 농업을 경영하겠다.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요. 농지증을 발급 신청할 때 발급권자 얘네들한테 제출해야 돼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말이죠. 면장. 얘네한테 농업 경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히 농업인도 농업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 경영을 하려고 취득할 때는 농업 경영서 작성해서 첨부해 가지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농업 경영서 작성 시 기재할 사항이 두번 시험에 나왔는데 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취득하는 농지 면적. 그다음에 이 농지 취득에서 이렇게 농사지을 준비했다라는 노동력 확보 방안, 농업 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이미 소유하고 농지를 또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응시할 때는 그 소유하고 농지 이용 실태를 기재한다는 것. 세 가지를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 농업 경영서 작성 첨부해 가지고 시구 운면장한테 우리가 농지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구 운면장은 농지증 발급 여부를 4일이면 결정서 알려주고요. 만약 발급을 해줬다면 이 들어왔던 이 서류, 농업 경영 계획서 같은 서류는 몇 년 동안 얘네들이 보관해야 되냐? 10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게 작년에 생겼으니까 봐주시고, 농업 경영서의 농지증 신청 서류 보존기한 또 10년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여섯 가지 경우에도 바로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농업 경영서 작성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섯 가지 경우는 농사를 거창하게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지금 농지증을 발급받으니까 이때는 농업 경영서는 필요 없다는 거. 자, 그래 이 보면 다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여섯 가지 경우는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학교 등이 그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로 쓰려고 한다. 그때는 농업 경영가 아니죠.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고 시험지 연구지로 쓰려고 하니까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다는 거.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아야 됩니다. 학교 등이 또 공공단체 그다음에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단체 종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로 쓰게 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하다 이거. 그다음에 2번 특히 2번 잘 나와요. 주말 첨농 우리 도시민들 주말 첨농을 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할 때는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농지증 발급은 받아서 내야 되지만 농업 거창을 경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취미 활동 여가 활동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특히 그 3번 농지전 허가. 우리가 농지를 정할 때는 허가 받거나 신고해요. 그 농지전 허가 받은 거, 농지전 신고 마친 걸 취득한다. 전용하려고. 그때도 전용하려고 취득한 만큼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 협의 마친 농지는 농지증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농지증 발급받아 낼 필요 없어요. 근데 농지전 허가, 농지전 신고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받아서 등기 신고할 때 내야 된다. 그러나 이 주말 첨영농을 하고자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농지증 발급 신청하면 그때는 농업경영서 낼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때는 바로 이틀이면 발급여가 결정돼서 나오고요. 나오면은 그걸 농재단 수익권 2등기 신청 시 처음부터 낸다는 것 좀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보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토지 중 그 공공토지 비축위원회 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과 자연녹지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해야 한다. 그때도 역시 농업경영서 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송구람이 3번 시구 면장 이네들이 농지증 발급권자죠. 그래서 우리가 발급받고자 신청한다. 그네들한테. 그러면 신청하던 그네들은 아까 4일이면 발급을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까 농업경영서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 농업경영서를 낼 필요가 없는 여섯 가지 경우는 바로 발급 신청이라면 이틀이면 발급부가 결정나서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읽어두세요. 이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농지 취득하는 자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처음부터 낸다는 거.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담보농지 취득이 있죠. 농지 저당권자로서 다음에 해당한 자는 박스 안에 보면 농협이라든가 그리고 밑에 한국농어총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정도를 받으세요. 얘네들이 바로 농지 가지고 있는 자에게 돈 빌려다 주면서 빌려주면서 야 너 믿을 수 없어 농지에다 저당권 설정해 줘. 그래 변제기한 돈 했는데 못 갚으면 그거 내가 경매 날릴 거야. 그래서 정말 경매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아무도 유찰 안 해요. 입찰 안 해요. 입찰. 그래서 이해상 유찰돼가지고 그 저당권자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그걸 낙찰받아 가는데 이걸 담보농지시도라고 그래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농지의 위탁경을 제안하였죠. 이 파트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농지의 소유농의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박스 안에 있는 경우에만 위탁경영 하나다 이거죠. 그것도 써놨어요.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의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1부터 6번까지 있다. 이걸 자주 읽어보시고 머리에다 좀 새기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몇 번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자,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갑자기 병역병에 따라 징집 당했다. 소진명령 당해가지고 군에 갔다. 그러면 맡기고 가도 됩니다. 자, 이 농지 소유자가 있다. 이 농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소유자가 갑이다. 이 갑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직접 작용해서 농사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농지 소유 못합니다. 함부로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위탁경영 다른 사람한테 보수 주고 농작업 전부 일부를 맡겨서 농업을 개하는 거 이거 위탁경영인데 이거 원칙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외적으로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농지 소유 값이 지금 병역배 따라 군대 갔단 말이에요. 군대. 그때는 맡기고 가도 돼요. 위탁경이 가능합니다. 징집, 소집당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저 4번의 기억 있죠. 이 3번, 2번 보면 3개월 이상 이 농지 소유자가 갑인데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간다. 해외여행, 국외. 국내여행은 안 되고요. 국외여행을 3개월 이상 간다. 그럼 이게 풀밭 돼버려, 풀밭.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그때는 위탁경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 4번의 기업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필요한다. 그때도 3월 이상 치료받고 밭을 농지를 관리하자면 풀밭 되니까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인이 청산 중에 있다. 그 청산했다 체크 소송이 아니라 청산 중에. 그리고 저기 4번. 질병 치유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 농지 소유자가 갑인데 이 자가 죄져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되면 농사 못치죠. 그리고 디귿이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되어서 중요한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농지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임신했어요. 그리고 임신 중입니다. 분만했어요. 애기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미만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바로 농지 임대차가 농지 위탁경이 가능하다는 거. 6개월이란 말 솔직히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그런 농작업의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이때에도 가능하죠. 자 거기 6번에 좀 내용이 긴데요. 그것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6번의 기억력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03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취업이 나와있죠. 자, 1번 보면 농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농지 소유자가 있는데요.
농지 소유자가 박스 안에 있는 사회에 해당하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잖아요. 박스 안에 이렇게 박스 안에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요. 농지 처분 의무 대상. 농지 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 농지를 처분할 의무 대상에 농지가 있다 그죠? 어떤 거냐? 거기 농지소에는 박스 안에 10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파산부터 1년에 팔아야 1년이네. 1년에 처분해야 됩니다. 의무상입니다. 다만 8월 경우는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한 농지만 1년에 팔면 되고요. 이때 팔 때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니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어떤 농지일 때 팔아야 되냐. 1번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을 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장 군수구청 인정한 경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아까 농업회사법인 설립해가지고 농지 소유하려면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 중 농업인이 3분 이상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때 농업인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농업회사법을 만들어서 농업회사법인명으로 농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농업인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설립요건에 결함이 발생하죠. 이걸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하면 소유하고 농지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계속 소유해서 경영하려면 탈퇴했던 농업인 대신 새로운 농업인을 빨리 3개월 내에 충원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등이 농지를 취득했다. 그 농지를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수급청 인정한 경우 그리고 주말침 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침 농을 이용하지 아니하게 됐다고 시장수급청 인정한 경우 이때는 바로 농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특히 바로 4번 주말침 농농을 그거 읽어보시고 5번 농지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부터 몇 년 내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자면 팔아야 되냐 2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유에 걸리면 농지 처분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지중 허가가 취소되기도 한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소유 상한은 아까 8년 이상 농업행위를 이행한 자는 이농 당시 가지고 있는 농지 중 1만 종부터만 소유할 수 있고 상속자의 농지를 취득한 자도 농업 경영을 하지 않냐 자도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종부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주말 침농을 하고자 한 자는 세대원 전원 합산 총면적 1만이 아니라 1천 종부터 몇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소유 상한이라는데 거기에서 8 보면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 초과했다면 초과분만 마지막에 해당을 팔면 돼요. 근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그때 1년에 팔아야 되는데 다만 그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만 팔면 된다. 그 다음에 9번 거짓 부정함으로 농지 취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다. 그 다음에 10번 그건 통과해도 되고 나머지 통과 가로 2번이면 이 조금 전에 10가지 사유 1번부터 10번까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받아나부터 1년에 농지를 처분해라고 했죠. 1년이 지났는데 안 팔고 있다 그러면 관할 시장수구청장이 왜 안 팝니까 6개월을 빨리 파세요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보냅니다. 6개월 받으시고 그때 이 처분 명령을 받았던 자는 가로 4번 보세요.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던 자 이 농지를 팔 수 없겠다 싶으면 이거 그러면 사주세요라고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한국농어청사한테 한다. 이거 받으시고
이때 한국 농어청사는 4번에 2번 매수금을 받으면 공시가를 기준으로서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근의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거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가로 5번을 먼저 보겠는데 아까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6개월을 팔아라고. 근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안 팔았다.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그걸 이행 강제금이라 합니다. 이행 강제금. 이 이행 강제금은 가로 5번 보면 시장에서 구청장이 박스 안에 그런 두 가지 사유가 아니면 그 시장에서 구청장은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가에게 20% 상당하는 그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로 3번도 볼까요? 가로 3번면 이 농지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있잖아요. 1년에 팔아야 했는데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 처분을 내리려고 갔더니만 한국 농어청사에게 매도 청구해서 팔아달라고 맡겨놨습니다. 아니면 해당 농지를 자기가 직접 농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농지 처분 명령을 몇 년 동안 유예해서 봐줄 수 있냐? 3년간 이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기에 6개월에 농지 처분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이행 강제금은 바로 658페이지 5번을 좀 받으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 명령을 받은 그 한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처분이 이행될까지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그것다 체크해요. 일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 정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요. 쭉 넘어가면 661페이지가 나옵니다. 661페이지 보면 농지의 대리 경제가 나왔죠. 이게 요즘에 약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파트가 돼요. 이 농지 소유자라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수 있어요. 또 공짜로 사용해 사용돼도 할 수 있고요. 그래 자기가 직접 농지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다든가 하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임대 사용을 했는데 그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 경제 손실 크죠. 그럴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정한 자를 대신 농사직에 보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걸 대리 경작이라 합니다. 자, 그래 대리 경작에서 661페이지 보면 1번 대리 경작자 지정은 누구냐?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어떤 농지에 대해서 하냐? 유휴농지. 유휴농지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농지들이에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는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인 경작자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면 대리경작을 지정하기 위한 유휴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 경작 단형성 식물 재배 예,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한 농지일 때 바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참고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2번 대리경작자 지정권 있죠. 시구읍면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된다. 이건 그냥 가볍게 봐두세요. 그 다음에 663페이지 04번이 중요하다. 04번이면 대리 경작자는 대리 경작에서 수확량이 나오면 100분의 10인
쌀 10가마를 수확했다. 그러면 10가마에 한 가마를 갖다 줘야 되고요. 100가마를 수확했다면 10가마를 줘야 된다. 그렇죠? 이걸 100분의 10이라. 이 수치는 한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꼭 봐두세요. 100분의 10 수확량을 2월 이내에 그 농지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으로서 갖다 줘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합 없으면 6년이 아니라 3년이다. 꼭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나왔죠. 제3절을 보면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금지돼요. 그러나 1번이면 안 된다 해놓고 예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16번까지 사용했으면 농지 소재는 임대 무상 사용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넘어가서 보시면 다음에 통과하고 저 12번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농업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농업인 그가 거주하는 시, 군,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는 농지일 때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 16번 자격 농지를 농림축산식품장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별표를 보시면요.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는 유상이고요. 사용대차는 무상사용을 제공하는 거죠. 이때 이 무상사용이 됐든 유상사용이 됐든 임대차 사용대차의 종류를 명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자, 이 농지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농지를 임대했다 합시다. 을한테.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 됐어요. 근데 임차인이 또 을의 한테 사용대차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지고 방치하다 그러면 야 너네들 임대차가 끝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별표 나있죠. 농지를 임차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이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수구청장이 너네들 임대차 사용대차 종료해라 라고 명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에 만약 임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서명계약이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효력 발생해서요.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을 확인받고 그 해당 물을 받는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그 확인받고 인도하면 다음날에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꼭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기간이 있죠. 임대차 기간은 바로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자격 농지를 농림축산식품장이 정하는 임의자를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 무상 사용하게 되는 그 기간 8개월이죠. 그것만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3년 이상 하고요. 그리고 임대차의 목적이 단영상식물로 재배로 이용을 하자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에서 고정시설에서 비설하고 설치해서 농사지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때는 5년 이상을 보장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 5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3년으로 약정된 것을 본다 5년으로 약정된 것을 간주한다는 거.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668페이지 보시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조정해서 거기에서 동그라미 바로 나머지 통과해야 되겠고요. 저기 6번을 보시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느냐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그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걸로 간주한다는 것. 7번의 1번과 2번 중요합니다. 내용은 쉽지만 임대 농지 양수는 이 법에 따른 임대인 시를 승계하고 간주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 따다함이 임차인지 임대인 하면 틀려요. 임차인의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사용 대차는 국유농지, 공유농지에 대해서 적용이 아니고 사유농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